많은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런 자리가 뭐 TV 인터뷰 대한 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는 기회가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좀 깊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을 오시고 이제 브로커 지비를 포함해서 이제 공식 일정을 이제 포함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브로커 물론 이제 올해 초여름에 극장에서 상영이 끝났지만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이 어쩌면 브로커의 공식적인 상영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글쎄요. 일단 뭐 북미에서 개봉이 뭐 올 겨울로 지금 잡혀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제도 질문들 국내에서는 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실 강동원 배우가 사실 매년 바쁜 배우잖아요. 그 1년에 두 편, 세 편씩 영화 촬영을 이제 총 2년에 3편 정도 찍는 것 같아요, 평균. 근데 이제 거기에 촬영이 보통 평균 4달, 5달 정도라고 치면 이제 준비하는 기간 3달, 뭐 2, 3달 치면 거의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검사회전, 마스터, 뭐 가려진 시간, 3편 한꺼번에 개봉한 해도 있었던 만큼 적도 있었어요. 예, 올해는 이제 액시던트 촬영을 또 끝내고 또 브로커로 이제 한국제영화제 다녀오시고 개봉시키고 또 하반기에 지금 찍고 있는 빙의라는 작품 찍고 계신데 특히 올해 이제 한 세 달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 그 배우 강동원 씨께 올해는 어떤 해였는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극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영화를 개봉시킬 수 있었다는 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전 작품인 반도가 팬데믹 때 개봉을 했었어가지고 관객분들도 찾아뵙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또 개봉하면서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작품 액시던트라는 영화를 또 끝내고 그리고 바로 조금 쉬다가 쉬진 않았지만 다른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빙의라는 작품에 지금 촬영이 들어가서 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바쁜 한 해였고요. 올해 작년부터 뭐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은 성과를 슬슬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